앞으로 중증 질환이나 희귀 난치 질환을 앓는 극빈층은 까다로운 등록 과정 없이 국가로부터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 중증질환, 희귀 난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